하이브리드에서 직렬형이에요, 직렬형. 직렬형 같은 경우는 현재 거의 안 쓴다고 했죠. 효율이 낮기 때문에. 왜? 이 좋은 엔진을, 이 엔진을 오로지 뭐 하겠다가 전기를 만드는 용도로만 쓰겠다고요. 비싼 기름을 떼가지고 전기만 만들겠다고요. 발전기만 돌리겠다고요, 엔진으로. 엔진으로 발전기만 돌리고 엔진은 뭐야? 바퀴를 구동하는데 전혀 관여하지 않는다는 개념이죠. 직렬로 쭉 흘러가는 거지 않습니까? 그래서 얘는 동력 만들어서 발전기만 겁나 돌려줘요. 그럼 발전기가 뭐 하는데? 배터리 충전하겠죠. 이 충전한 충전기 가지고 어떻게 모터를 돌리는 거죠. 모터가 뭐 변속기, 구동바퀴 순으로 쭉 해서 효율이 굉장히 낮게 전달되는 방식이 뭐다? 직렬형이지 않습니까? 그래서 지금 현재는 거의 사용되지 않고 있는 방식이죠. 백렬형이 훨씬 낫잖아요. 왜? 이 좋은 기관 가지고 어떻게 바퀴도 구동하면 얼마나 좋습니까? 그죠? 그래서 뭐 이거는 크게 어렵지 않게 풀 수 있는 문제다. 있었던 문제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이제 보온청 시험 문제가 있죠. 지금 앞에 제가 설명드렸던 열 문제는 그냥 일반 그뭐 응시하시는 분들 상대로 열 문제고, 보온청 문제 틀린 게 있더라고요. 그래서 보온청에 똑같은 문제가 틀린 문제 같이 정리를 좀 해드릴까 합니다. 자, 보온청 1번 문제 다른 거 보니까 노킹과 관련된 문제가 나왔더라고요. 그래서 노킹의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으로 뭐 가장 옳지 않는 것을 골라라는 문제고요. 이거는 뭐 저희 또 교재 133페이지에 나와 있는 내용이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노킹에 대한 설명이 가장 옳지 않는 거. 자, 1번 착화 지연이 길 때, 넘어가 버렸네요. 자, 착화 지연이 길때 주로 발생된다라고 얘기가 나와 있습니다. 이거는 우리 개념만 하면 금방 풀수 있는 거잖아요. 가솔린 엔진이 노킹이 주되는 원인이 뭐라고 했어요? 조기 점화라 했잖아. 조기 점화. 불이 빨리 붙는 거. 디젤 엔진은 뭔데? 착화 지연이라고 했잖아요. 착화 지연은 뭔데? 디젤 엔진에 해당되는 얘기잖아요. 가솔린이 아니라. 가솔린 조기 점화라 했잖아. 1번 바로 답인 거죠. 1번. 점화 시기가 빠를 때 어떻게 조기 점화를 하잖아요. 그렇게 주로 발생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기관이 이제 부하가 걸릴 때 우리 오르막길 올라갈 때 생각하시면 돼요. 가솔린 엔진을 평길 주행하다가 액셀레터 페달을 많이 밟지 않은 상태 오르막 딱 올라가면 차가 다르르륵 하고 떠는 경우가 많을 거예요. 그거 생각하시면 돼요. 갑자기 부하 걸려가지고 이럴 때는 된다. 노킹이 잘 일어날 수 있다. 자, 압축비가 너무 높을 때, 뭐 압축 압력 높을 때, 뭐 흡입 공기 온도 높을 때 전부 다 뭐다? 조기 점화. 불이 빨리 붙잖아요. 네, 노킹이 주된 원인이라고 보시면 되죠. 다음 몇 번? 1번이 틀렸습니다. 자, 자동차의 납산 축전지에서 플러스급판, 마이너스급판 사이에 들어가는 걸 우리 뭐라고 한다? 격리판이라고 하잖아요. 격리잖아, 격리. 뭐 콘덴서도 말씀드렸지만 중간에서 어떻게 한다? 플러스와 마이너스를 어떻게 확실하게 구분지어줘야 되는 판이에요. 얘는 당연히 어떻게 한다? 전기를 통하는 성질이 아니어야 되잖아요. 남자에서 분명히 떼놔야 되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얘는 뭐야? 전도성이 아니라 비전도성이어야 되죠. 전연성이 좋아야 되죠, 오히려. 그리고 뭐 다공성, 구멍을 많이 가지고 있게 수업 시간에 제가 엠보싱 화장실 말씀드렸을 거예요. 엠보싱이 볼록볼록볼록 들어가는데 이물질들이 많이 작게 나오잖아요. 진짜 그런 개념이죠. 그래서 전기를 많이 모을 수 있는 다공성이면 좋아요. 그리고 산이 들어가잖아요. 황산, 묽은 황산. 황산이 들어갔기 때문에 산에 잘 견디는 성질이 있어야 되고요. 그리고 전해액이 어떻게 확산이 잘 되어야지만 격렬하게 반응해서 전기도 잘 만들어낼 수 있을 거예요.